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네.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메시프 스위치와 새로운 알고리즘을 탑재한 전설의 초소형 딜레이 페달 TC일렉트로닉의 플래시백 2 미니 딜레이를 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적인 압력 감지 풋스위치와 톤 프린트 기능은 유지하면서도 컴팩트한 사이즈로 새롭게 돌아온 플래시백 2 미니 딜레이는 강력한 실시간 파라미터 제어가 가능한 메쉬와 탭 템포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왜곡 및 플러터 효과가 있는 매우 사실적인 아날로그 및 테이프 딜레이 톤을 제공하며 무료 톤 프린트 앱을 사용하여 새로운 플래시백 2 프리셋들을 손쉽게 페달로 전송이 가능합니다. 어떤 페달보드에도 부담을 주지 않는 컴팩트한 사이즈로 제작되어 전 세계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는 모델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TC 일렉트로닉이 이런 식의 설계를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스탠다드한 사이즈로 냈다가 기능을 추가해서 좀 더 큰 사이즈.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능을 일부 덜어내고 사이즈를 굉장히 작게 네. 그래서 또 출시하고 그래서 많은 연주자들이 굉장히 이제 선호하는 그렇습니다. 브랜드기도 하죠. 뭐 사운드는 말할 필요도 없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영리한 브랜드다. 그리고 이 주기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도는 것 같아요. 이전에 이제 플래시백 같은 경우도 다양한 모델로 출시가 됐었는데 요 친구 이제 플래시백 2 같은 경우도 미니 사이즈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사이즈가 정말 엄청 작고요. 네. 저희가 보통 이제 작은 사이즈의 이 이펙터들에 대한 편견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이 뭔가 기능도 덜어내고 사이즈도 덜어내고 사운드까지 덜어내버린 게 아니냐라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엔진 자체는 플래시백 고유 엔진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훌륭한 사운드를 연출할 수가 있고 저희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은 톤 프린트 기능을 사용을 해서 전 세계 다양한 메이킹된 딜레이 사운드를 마음껏 즐기실 수가 있다라는 네. 부분이 장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컨트롤부터 설명을 드리고요. 사운드를 네.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원 9V DC 정전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을 제공하고요. 딜레이 타임을 설정합니다. 피드백, 딜레이 반복 횟수를 설정합니다. 레벨, 딜레이 시그널의 레벨을 조절합니다. 바이패스 메쉬 스위치, 페달을 온오프하거나 누르는 압력에 의해 딜레이를 제어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네. 잠시만요. 네, 들어볼게요. 맞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다 12시에 두고 사운드를 먼저 네. 들어볼게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TC 일렉트로닉 딜레이 이 플래시백 특유의 사운드를 고스란히 가지고 있고요. 이 무엇보다 이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페달보드 위에 올렸을 때 부담이 전혀 그렇습니다.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저희가 일단은 딜레이 타임을 많이 줘볼게요. 네. 어디까지 가나 한 번만 볼게요. 네. 역시 그 작아졌다고 소리가 뭐 작아졌다거나 뭐 없어지지 않죠.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 자연스러운 테일 자체가 이 플래시백 시리즈의 네.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메쉬 스위치를 동작을 시켜볼 텐데 연주를 해주시면 제가 한번 꾹 눌러보는 네. 방식으로 네. 그렇죠. 이게 발로 밟고 있으면 이런 효과가 나는 거죠.
아이고 아이고. 네, 이런 방식으로 동작도 가능하고요. 다음은 이 TC 일렉트로닉 이펙터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톤 프린트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사운드를 들어볼 텐데, 일단은 알버트 리가 만든 고투 딜레이라는 네. 딜레이를 한번 넣어서 사운드를 바꿔볼게요. 네. 네, 됐습니다. 됐습니다. 역시 알버트리 사운드 같죠? 다음은 저희 버즈비팁에도 출연을 하셨던 범블풋이 네. 만든 멀티플 톤 프린트 중에서 듀얼 딜레이 네. 들어볼게요. 참 신기한 세상이죠. 그죠. 좋네요. 좋습니다. 다음은 댄 허프가 만든 댄 허프요? 테이프 딜레이. 제가 정말 사랑하는 기타리스트입니다. 댄 허프. 댄 허프 형이 만들었군요. 근데 난 정말 궁금한 게 진짜 만들었을까? 만들었겠죠. 그렇죠. 오. 약간 뭐 이렇게 쓰라는 건가?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릭 스미스가 만든 오디오 리버스. 리버스 네. 그러면 뭐가 소리가 리버스 딜레이일까요? 참 신기하네요. 네. 진짜 뭐 이 뭐 무슨 뭐 삐리리 삐리리 깐따삐한데 이거 지금.
그렇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딜레이를 마음대로 이렇게 홈프린트를 사용을 해서 만나볼 수가 있었는데요. 저는 뭐랄까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사이즈와 기능을 갖춘 플래시백이 존재하지만 이 플래시백 2 미니가 가장 완성형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컴팩트하고 가볍고 기능적인 부분도 그렇고 뭐 간편하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이펙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사운드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네네네. 그리고 전 세계 특히나 자기가 좋아하는 뮤지션이 만든 딜레이 사운드를 이렇게 톤 프린트를 이용해서 이 페달에다가 입력을 한 후 사운드를 뽑아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좋은 세상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기술인데도 볼 때마다 좀 놀라워요. 이게 저희가 사실 이 톤 프린팅 기능을 처음 보고 이게 뭐야. 사실 그때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는데 지금은 이제 워낙 익숙해져 있고 그렇지 요즘 이렇게 하면 되지 라는 생각도 들지만 반대로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정말 좋은 세상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펙터라는 하나를 구매하면 내가 어렸을 때 선망의 대상이었던 그분한테 이펙팅 톤을 그냥 공짜로 배우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예 들어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잡았어 라고 경험해볼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그 뮤지션이 왜 이런 의도로 잡았는가 무슨 연주 어떠한 기법 때문에 이렇게 톤을 잡았는가에 대해서 사실 공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 또 요런 효과도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 리스트에 뮤지션들이 쫙 떠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몰라도 이 사람은 누굴까 해서 검색해서 음악도 한 번 더 들어볼 수 맞습니다. 있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면으로 참 TC 일렉트로닉에서 되게 좋은 아이디어를 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다양한 기능을 갖춘 이펙터들이 많이 출시가 됐지만 뭐 컴퓨터에 미디를 통해서 연결을 한다든지 아니면 케이블을 통해서 연결을 한다든지 다양한 방식들이 출시됐지만은 그 이전에 훨씬 오래전에 출시됐던 이 톤 프린트 같은 경우가 가장 혁신적인 기능이 아니었나라는 네. 생각을 가져보면서 이 TC 일렉트로닉 이라는 브랜드가 얼마나 굉장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도 다시 한번 증명된 시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은총 씨 먼저 플래시백 2 미니 딜레이에 대한 한줄평을 주신다면 네 한줄평 드렸습니다. 이펙터 하나 샀더니 전 세계 뮤지션한테 이펙터 톤 레슨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조금 길긴 했는데요. 여러분들 뭐 말 그대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세상 살고 있어요. 그런 세상을 살고 있고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되게 좋아하는 뮤지션이 있었는데 앨범을 듣고 라이브를 봤는데 뭐 이제 워낙 이제 기타 친 게 오래돼서 이제 금방 따라 하시는 분들은 따라 네. 하겠지만 이제 저도 이제 뉴비였을 때 뉴비 시절이 있었고 이제 기타 키즈였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는 정보가 없으니까 몰랐거든요. 뭐 물론 지금이야 유튜브 검색하면 다 나오지만 뭐 장비 뭐 쓰는 것까지 다 나오는데 저희 때는 이제 그런 플랫폼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상상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안에서 막 연구해보면서 만들었었는데 정말 이 시대에 맞는 좋은 교재이면서 이펙터이면서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줄평 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현대적인 딜레이 뭐 저 아까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코멘트를 했었는데 사이즈 굉장히 작고요. 페달보드 위에 올려도 부담도 전혀 없고 기능적인 부분 네. 간편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사운드의 딜레이를 넣어서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컴팩트한 사이즈로 완성을 해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어떤 면에서는 이 이펙터 역사에서 가장 큰 진화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가져봅니다. 아까 은총 씨가 잘 정리해 주신 대로 전 세계 유명 뮤지션들의 딜레이 톤을 손에 넣을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네. 평소에 이 딜레이 사운드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는 어떤 딜레이를 사용할까 고민이 많으셨던 연주자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경험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9.0 9.0 네. 예, 높은 점수 받아갑니다. 역시 좋은 명기는 뭐 바뀌지가 않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딜레이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다양한 사운드도 연출할 수 있고 일단은 작으니까 네. 요즘에는 저 같은 경우도 그러는데 저는 이제 딜레이를 공간기를 3개를 올려놓고 네. 사용을 하거든요. 이 딜레이가 3개가 올라가면 보드가 굉장히 좁아져요.
근데 이런 친구가 있으면은 걱정할 필요 없다. 너무 좋죠. 그리고 다른 게 컴퓨터를 들고 다녀야 되는 게 아니라 핸드폰으로 빔을 쏴서 톰프린트 기능을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핸드폰은 누구나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다양한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다. 공연 전에 미리 세팅해 두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아직 현재 한국에는 출시가 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미리 데모를 받아서 촬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홀 오브 페임 2 미니 리버브를 리뷰를 해볼 테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 드리면 됩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